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닷꽃놀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아쿠아리스트 조원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여러분 화려한 공연이 아니라 바닷꽃놀이와 창골범의 생태와 습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생태 설명을 하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공연 마지막에는 우리 친구들에게 제가 퀴즈도 내드리고 작은 선물도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션 아레나에는 바닷꽃놀이와 창골범이 살고 있는데요. 간혹 많은 분들이 이 두 동물을 잘 구분하지 못하셔서 오늘 제가 이 두 동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닷꽃놀이와 창골범의 첫 번째 차이점은요, 바로 수염입니다. 두 동물 다 수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수염을 어디에 땄느냐 하면 물속에서 방향을 탐지하거나 또는 먹이를 잡을 때 쓴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창골범의 수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골범의 수염은요, 이렇게 얇고 몇 가닥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 바닷꽃끼리 수염은요, 이렇게 수염이 굉장히 두껍고 여러 가닥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바닷꽃끼리 수염이 몇 가닥이나 될 것 같으신가요? 네, 바닷꽃끼리 수염은요, 한 700가닥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자, 바닷꽃끼리는 이 수염으로 바닥의 진흙에서 먹이를 찾게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조개를 발견하게 되면 저 뒤에 오른쪽 끝에 사진처럼 입으로 강력한 물줄기를 뿜어서 조개를 사냥해 먹는다고 합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바닷꽃끼리가 몸에 쏘는데요. 자, 한 번 더 발사! 자, 우리 바닷꽃끼리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저렇게 물줄기를 쏴서 조개를 파낸 다음에 내려하고 먹게 되는데 야생의 바닷꽃끼리는요, 이러한 조개를 하루에 무려 6,000개나 사냥을 해 먹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먹죠. 자, 두 번째 차이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바로 앞지느러미입니다. 창골범의 앞지느러미는요, 이렇게 짧고 뭉툭합니다. 그래서 창골범은 육상구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반면에 물속에서 적을 만나거나 하면은 이 짧은 앞지느러미를 몸에 탁탁탁 하고 두드려서 적을 위협하는 용도로는 사용을 한다고 하네요. 자, 바닷꽃끼리의 앞지느러미 한번 볼까요? 바닷꽃끼리의 앞지느러미는요, 창골범에 비해서 이렇게 길고 큽니다. 그래서 바닷꽃끼리는 육상구에서의 움직임이 저렇게 자유롭습니다.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생기와 또 자기가 좋아하는 먹이를 끌어안고 헤엄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 차이점입니다. 마지막 차이점은요, 바로 몸의 점의 유무입니다. 창골범의 몸을 보시면요, 작고 까만 점이 많이 박혀있어요. 하지만 우리 바닷꽃끼리 점이 있나요 없나요? 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자, 이상의 세 가지 차이점으로 이 두 동물을 쉽게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습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차이점 뭐였죠? 수염. 두 번째 차이점? 앞지느러미. 세 번째 차이점? 네, 몸의 점으로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뒤에 있는 바닷꽃끼리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바닷꽃끼리 이름이 뭔가요? 메리. 맞습니다. 메리. 자, 메리는 몇 살인가요? 메리 몇 살인지 아세요? 네, 메리는요, 올해로 14살 된 예쁜 여자친구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예쁘죠? 메리는요, 몸무게는 현재 600kg 정도 나가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무겁습니다. 메리 옆에 있는 아쿠아리스트는요, 단순히 메리에게 먹이만 주는 것이 아니라 메리의 그날그날 컨디션이나 메리의 건강 상태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요, 이렇게 메리가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죠? 앞에는 아쿠아리스트가, 뒤에는 수의사가 메리의 건강 검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엎어진 상태에서 발 쪽에서 조금 아플 수 있지만 이런 주사기로 피를 약간 뽑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를 분석해서 메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게 되고요. 자, 또 메리의 건강을 파악하는데 이러한 도구도 씁니다. 이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체온계. 맞습니다. 네, 직장 체온계라고 하는데 사람은 체온을 잴 때 귀나 겨드랑이에서 재죠.
근데 바닥 코끼리는 이렇게 뚱뚱하기 때문에 몸 밖에서는 절대 정확한 체온을 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이 연결된 직장 체온계로 매기의 체내에 넣어서 매기의 정확한 체온을 잴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매기의 체중 측정도 하고요, 양치질도 하는 등 매기의 건강 상태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에게 퀴즈 한번 내드릴게요. 퀴즈 맞추시는 분께는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손 들고 빨리 맞춰주세요. 자, 매리는 몇 살인가요? 자, 몇 살이에요? 14살 정답입니다. 자, 우리 친구에게는요, 앵무새가 그려진 예쁜 키링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만 맞추면 아쉽겠죠?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두 번째 문제. 자, 야생의 바다코끼리는 하루에 조개를 몇 개나 먹는다고 했나요? 자, 자, 우리 친구. 사천개 아니에요. 자, 몇 개죠? 자, 우리 친구. 사천개 아닌데, 몇 개? 6천개 정답입니다. 네. 자, 퀴즈 맞춰준 우리 친구들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이렇게 퀴즈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펌플란의 일산에서는요, 동물에게 경합적인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활용하고도 나가지만 여러분들이 바다코끼리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아가시는 시간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의 생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저희 아쿠아플라드 일상에서 더욱더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매니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한다고 하네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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